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경찰이 과속 차량을 추적하고 있죠. 차가 주행 속도를 어기고 시속 140km를 밟아서 그런데요. 승용차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결국 경찰차가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가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있던 여성 운전자가 맨발인 상태로 나와 자수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차 안에 있던 강아지 6마리를 풀어주고 있네요. 뒷좌석에 앉아서 미처 도망 나오지 못한 강아지도 보입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난장판이 되자 경찰이 강아지를 한 마리씩 잡으러 뛰어다니기까지 하는데요. 경찰은 이 운전자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건 아닌지 또 동물 학대를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